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박파홍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그 무기력증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상 만사 모든 게다 귀찮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동료들과 주고받는 대화도 재미거리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몸은 천근만근, 사지에 힘조차 없는 것이 어디에 가서 그냥 잠한숨푹 늘어지게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월차를 내고 또는 휴일 동안 눈 떴을 때 잠깐 밥만 먹고 마치 신생아처럼 내내 잠만 잤는데도 여전히 머리는 멍하고 몸은 무겁죠. 과거 우리가 겪었던 무기력증은 대체로 그 번아웃 증후군에 가깝습니다. 쌓인 업무에 치이고 시달리고 매일 반복되는 야근에 그래서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처럼 그냥 한순간에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요즘은 배터리라 안 하고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중장년에 들어서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시기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지만 원인은 좀 틀리죠. 그래서 번아웃에서 비롯되는 무력감과는 조금 다릅니다. 언제나 그렇듯 안타까운 인생을 구제하기 위해 오늘 원더풀 인생 후반년이 나섰습니다. 남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도 이런 덫에 걸릴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Like 남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사는 의미를 잃어버렸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뭐 이러면서 하고 다니는 말은 마치 인생을 통달한 사람 마냥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찍이 설운도가 노래했다시피 종로로 갈지 명동으로 갈지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 그냥 어정쩡하게 을지로 정도에서 시간만 보내는 건데 그러다 정말이지 날 셉니다. 사는 의미를 모르겠는 것도 목표 의식이 없는 것도 백보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치자고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면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도 놓아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남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불규칙한 생활에 적응한다. 아마도 빈둥거리며 사는 사람들의 최고 특혜가 시간 개념 없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까지 컴퓨터 하거나 TV를 보고,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죠. 이렇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바이오리듬이 깨지고 또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새로운 바이오리듬이 나름 자리잡게 되는데 이것도 워낙 불규칙적인 거라 건강에 해를 입히게 됩니다. 밤낮이 바뀌는 생활 패턴이 자리잡게 되면 만성 수면 부족, 불면증, 두통, 식욕 부진과 함께 폭식하는 경향도 늘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께서 은퇴 직후 1년간은 무계획을 계획으로 삼아 늦은 오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낮잠도 자고 밤늦도록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실컷 보며 지내겠다는 야무진 은퇴 계획을 밝혔었다고 했었죠? 이건 정말이지 위험한 은퇴 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패턴을 그렇게 바꾸시면 무기력증에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남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 남은 인생이 짧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은 은퇴하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뭘 새로운 걸 배우고 인간관계를 잘해보려고 하고, 새삼스럽게 또 부부관계는 뭘 어떻게 해보자고 그래. 그냥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면서 대충 살다 가는 거야. 이분 말씀이 인생을 달관하신 것처럼 들리시나요? 진짜 야구는
구회말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인생은 은퇴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고 전성기도 그때 옵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고 못 이룬 꿈도 도전할 수 있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볼 수 있는 시간이 은퇴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도전하고 여행하는 거니까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남은 인생이 짧게 30년이라고 하자고요. 그 30년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학교를 나와 사회생활을 한 기간과 거의 맞먹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것, 뭘 해도 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시간인 겁니다. 남은 인생, 생각보다 훨씬 길고 우린 여전히 짱짱합니다. 남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마지막 네 번째, 냉소적이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일 나쁜 점이 바로 이 네 번째 공통점일 거예요. 무기력하려면 자기 혼자 무기력하게 살 것이지 꼭 열심히 사는 사람 곁에 와서 야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운동 열심히 하는데 고작 곁에 와서 한다는 말이, 야 그 죽으면 다 썩을면 뭘 그렇게 하냐는 둥 아주 김빠지게 하는 데는 선수 중에 선수죠. 그래서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곁을 내주었다가는 자신까지 무기력증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얼마나 무서운지 요즘 새삼스럽게 다 아시죠? 냉소적인 사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이후 인생이 진짜 우리들의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무력감에 빠지지 말고 나이에 떠밀리지 말고 항상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도전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빌겠습니다. 잊지 마시자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